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께 새하늘 새 땅을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00년 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곳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궁전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 우리와 늘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다른 일을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한탄하는 곳, 사람의 목숨마저 돈을 버는 도구가 되어버린 곳, 아프지만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신 성령께서 오늘의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이 탐욕의 시대에 저희를 깨어있게 하시고 당신의 가르침에 뜨거운 마음으로 눈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외침에 언제나 귀 기울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당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거슬러 등경 위의 등불처럼 맑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국정원으로 유린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제 식민 지배와 분단의 아픔,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급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이들의 토대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한 이 땅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은 그 본래 역할을 잊은 채 오로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소수에게 봉사할 뿐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또다시 후퇴하는 듯합니다. 하느님, 쉽게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상처를 안고 여전히 이념 논쟁의 칼끝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손길로 고쳐주소서. 국가정보원이 본래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저희 모두가 참된 것에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에 목마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이들, 힘없이 내쳐진 이들 없이 하루빨리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을 펼치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오늘을 예견한 듯 절망의 시간입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노라 소리 높여 약속했던 이 나라의 대통령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발맞추라 재촉받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은 소박한 행복을 잃은 지 오래요. 자신의 소중한 목숨마저 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엇이 행복입니까? 혹시 당신이 머물고 있는 궁전한 행복이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하느님, 국민을 온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는 정말로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자신들이 서 있는 안락하고 안전한 자리를 지키기보다 고통받고 억울한 이들의 자리에서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그들이 걸어온 길에 한계와 틀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당신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2009년 회사의 회계 조작으로 부당하게 정리 해고당한 3,000명의 쌍용차 노동자들과 골트골텍 노동자들은 길고 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과 권력이 맞잡은 손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잊혀진 사람들과 현장이 있습니다. 765kV 송전탑 건설 방행으로 불안에 쌓인 미량, 자연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기도만이 버팀이 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너무나 눈에 띄지 않아 들어주는 이, 보아주는 이가 적습니다. 가난이라는 생활고와 차별과 불의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느님,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억울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당신께 이들 모두를 맡겨드리며 봉헌하오니 저희의 무관심을 일깨워주시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성숙함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소서. 저희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기꺼이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시어 당신 사랑의 기적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지친 마음에 당신 친히 생명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소서. 이 시대 선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억울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거대한 힘에 맞서 참된 가치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선의의 사람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느님,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들을 당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그들의 선의와 호의가 지치지 않도록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를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미사를 통해 받은 은혜로 저희의 믿음과 희망이 날로 자라게 해주소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복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려 모인 여기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마다 애덕의 삶을 줄기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